땡겨오겠습니다. 보이세요? 아, 2시 25분인데요. 어디 갈까요? 적당한 곳을 한번 선택해 주시오. 그러면요, 저희가 칵테일도 먹을 거니까 요 해장 어떠세요? 클럽 갔다가 해장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. 이 해장국이나 순대국 말고요. 이때까지 먹었던 그런 해장 메뉴랑은 전혀 다른 속이 풀리는 느낌이에요. 와, 국물이 되게 깊다. 장난 아니다. 맛있다. 와, 진짜 다 닫았어. 여기 열린 데가 있다고? 지금 이 시간에 여긴 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. 여기다. 테러식이 여기 있다. 어머, 여기 되게 딱 한 곳만 열려 있다. 진짜 다 문 닫았어. 심지어 되게 느낌 있다. 저기요. 여기가 혹시 무릎이 닿기도 전에 해장을 해준다는 그 집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네, 전혀 해장국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네요. 여기 그냥 파스타 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? 여기 해장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? 지금 쭈꾸미가 철이어서 진부령에서 공수해온 황태로 끓인 라면이 있고요. 라면이요? 황태 라면? 네네. 이야! 3-4시까지 놀고 나오면 화장 다 번져있고 약간 얼굴 상태 안 좋잖아. 근데 너무 형광등에서 먹으면 막 부담스러워요. 근데 여기는 약간 이 조명이 또 좀 날아가는 조명이야.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노란 조명. 날아가는 조명. 꾸미꾸미 쭈꾸미. 쭈꾸미다. 와! 떡볶이다. 맛있다. 중독성 강한 그런 냉면 맛. 여기에 쭈꾸미를. 주말엔 테러로 놀자. 토요일 낮 12시.